안녕하세요. 할미할비 수제화분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사각형으로 소나무 모티브로 한 자개락 화분을 한 점 갖고 나왔어요. 네, 상당히 이렇게 둘러서 보여드리면 사면으로 이렇게 빛이 자개빛을 띄우는 정사각형의 소나무 모티브로 한 자개락 화분입니다. 이 안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구도 크고 해서 여기에는 몸값이 거한 아이 스텔라라는 아이를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깔망을 깔고 그다음에 화산송이를 좀 넣어줄게요. 화산송이를 좀 넣어주고 비빔밥을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스텔라를 먼저 보여드리면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빛감하고 끝내주죠. 네, 이렇게 제가 분해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발톱과 이렇게 멋지게 카리스마를 내뿜는 스텔라라는 아이를 여기다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요. 여기 비빔밥을 넣어주겠습니다. 잡고 그다음에 콩콩콩 한번 내려줄게. 콩콩콩 콩콩콩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이렇게 뿌리가 무리가 안 가게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비빔밥을 좀 더 넣어줄게요. 여기를 잡고 콩콩콩 하면 이렇게 끌어올라온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네, 마무리로 화산송이도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입장과 입장 끝을 이렇게 화산송이로 쇼벨로 밀어가면서 하시면 여기가 안정도 되지만 자리도 잡는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맨 밑에 있는 입장을 들고 그대로 콩콩콩 밀어주면 됩니다. 아, 상당히 멋있죠? 네. 몸값이 거한 아이들은 이제는 알겠어요. 너무너무 카리스마하고 멋진 아이들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 초보라서 뭔가 거한 아이들은 겁이 나요. 네, 워낙에 하우스 안이 환경도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어떤가요? 너무 멋지죠? 이렇게 사각 소나무 모티브로 한 자개락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주었답니다. 이렇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멋지죠? 카리스마가 와 이렇게 멋집니다. 아, 예, 빛감이 이렇게 발톱이 다 살아있고요. 끝내주죠? 정말 이쁘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먼지만 털어주는 용도로 비가 오고 난 뒤라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생장점만 뽕뽕뽕 통통 털어주겠습니다. 아, 뭐 대단하죠? 상당히 멋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소나무 모티브로 한 자개락 화분에 스텔라라는 아이, 일단 이렇게는 있는 아이를 꼽아줄게요. 네, 스텔라라는 아이를 식재를 해봤고요. 오늘은 월요일
할미할비 수제합은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방송이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오셔서 오늘은 라꾸 신상을 소개시켜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아 이런 작품도 있구나 라고 힐링도 하시는 시간,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드림이 있는 날입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셔서 많이들 놀러오셔서 행운도 잡으시고 좋은 라꾸도 네 행복한 시간, 라꾸로 인해서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